왜 자꾸 끼부리냐고요? 왜 알면서 원래 좋아하는 사람한테 끼부리잖아요. 그게 더빙 걸 어떡해? 오늘 힘들었지? 그냥 그래요. 다들 그럭저럭이신가 보네. 저희를 못 보셔서 그런 건가? 안녕? 난 숲속의 요정. 그만해! 안녕? 내가 요정이야. 난 숲속의 요정, 선우라고 해. 무슨 영향이야? 피형. 난 더비들의 이상형. 아, shit. Here we go again. 선우가 좋아하는 색깔 알려줘. 더비가 좋아하는 색깔. 더비의 눈 색깔. 별날래 섹시한 전화기. 나는 오늘도 들고 있지. Yeah. 별날래 전화가 울려도. Real. 왜 그만하래? 잘못했어요? 왜? 노래 내라면서요. 이거 맞은 것 같아. 하나, 둘, 셋. 아파요? 미안합니다. 됐어. 근데 보셨죠? 순발력. 저 진짜 근데 이거 나와서 한 말이죠. 순발력 진짜 좋아요. 그냥 뭐 양치하고 있다가 뭐 위에 이게 착장 같은 게 있으면 뭔가 뭐 수건 이렇게 뭐 꺼내고 걸어놓고 이렇게 양치 뭐 하면은 뭔가 이렇게 뚝 떨어지잖아요. 그런 거 보고 있다가 이렇게 탁 잡아요. 그냥 그렇다고요. 순발력 좋다고요. 그래서 더비분들 넘어지려고 하면 탁 잡아줄 수 있어요. 괜찮아요, 더비. 그래서 더비분들 마음 떠나가려면 그것도 탁 잡을 거예요. 그래서 어디가? 헬로우. 더비 자꾸 이런, 에? 손사랑 이런 거 하면은 나도 사랑해야지. 저도 사랑해요. 립밤 바르고 싶다. 립밤 발라줄 더비 구함. 말해. 선우야 잘해. Two seconds later. 뽀뽀해줘 빨리. 영훈이 형 갔으니까 뽀뽀해드리는 겁니다. 하나 둘셋 하면 뽀뽀해 주세요. 하나 둘셋 하면 오케이. 하나 둘셋 하면 여기다 하나 둘 셋. 이게 잔디. 잔디. 이따가 밖에도 나갈 거예요. 제가 여러분을 사랑합니다. 제가 사랑해요, 여러분은, 오케이? 진짜로. 아마, 이렇게.
저였으면은 만약에 어떤 가수 내가 좋아하는 아이돌 이렇게 말하면은 나는 여기서 방 안에서 아니면 뭐 어디서 이렇게 댓글 치고 있는데 나를 어떻게 안다고 날 사랑한다고 할까? 또 내가 막상 가면은 내가 누군지도 모를 거면서 뭔가 이렇게 생각할 수 있을 거라가 같아요. 저였어도 그런 생각이 들 수 있을 것 같은데 솔직히 진짜 제가 뭐 한 지금 댓글 다시는 분들의 뭐 어떤 인생을 살아왔는지 뭔가 뭘 했고 또 어떤 고민들이 있는지 모르지만 이렇게 사랑한다고 말하는 거는 진심을 보여주시니까 저도 그 진심에 대해서 답을 하는 거거든요. 저도 진심으로. 그러니까 본인이 저한테 진심을 주셨다면은 저도 준 거니까 본인이 받았다고 생각을 해줬으면 좋겠어요. 저는 그 마음으로 항상 말하는 거거든요. You know? 솔직히 더비분들이 정말 어떻게 보면 팬덤이라는 한 공동체잖아요. 그쵸? 하나의 어떻게 보면은 단체잖아요. 근데 그 단체를 그냥 단체로만 생각하고 싶지 않아요. 네. 그렇다고 해서 뭐 단체에서 몇 명 이게 아니라 그러니까 단체가 몇 명이 됐든 그냥 한 명 한 명 이렇게 생각을 하고 싶어요. 네. 그래서 항상 제가 더비라는 이름을 부를 때는 지금 저희에게 어떤 거를 뭔가 해주시고 마음을 주시고 계시는 분들 모두라고 생각을 무조건 해줬으면 좋겠어요. 왜냐면 저는 그 마음으로 항상 말을 하는 거기 때문에 해외에 계시든 멀리 있든 언어가 다르든 어떻게 되든 진짜 그냥 마음을 줬다면은 본인이 해당이 되는 거거든요, 무조건. You know? 여러분들이 살짝 이런 제가 뭔가 계속 이렇게 진지하게 정말 제 마음을 얘기하는 게 살짝 좀 지치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는데 그렇다면 죄송해요. 근데 저는 멈출 생각이 없습니다. 멈출 생각이 없어요. 안 줘서 지치는 것보단 너무 많이 줘서 지치는 게 나은 것 같아요. 그쵸? 저는 더비에게 줄 사랑이 아직 너무 많이 남아있어요. 남아있는 게 아니라 그냥 계속 남았어요. 그냥 계속 있어요, 그냥. 걱정하지 마세요. 저는 지치지 않습니다, 여러분. 저는 지치지 않아요. 더비분들이 사랑을 주시는 한 저는 지치지 않습니다. 절대 지치지 않아요. 제가 어떤 사람인지 보여드리겠습니다. 너를 보면 그저 긴 일기 속의 작은 그림